Yo, what's going on, guys? We here checking out Fearless Kura episode 21. This episode we got Kura joined by some other Japanese idols in Mashiro and Tsuki. I'm excited for this, man. We're gonna see their interactions and stuff. I know that Kura was on a Knowing Bros episode with Tsuki before. I don't think there's ever been any interactions with Mashiro before. Correct me if I'm wrong, but I'm excited to get into it. Let's go. The screaming of bro, they always be starting these episodes with like screaming, man. Control rider로 거듭나기 위해 PRS 무엇이든 도전하고 다니는 겁덕그라 난 MC 그라. 와 여기까지 한 시간. They always got her doing the most random stuff. In these intros. 노래랑 오늘 도전이 관련 있어요. 어, 뭐지? 슈베르트의 송어예요. 슈베르트의 송어? 송어니요? 물고기 송어. 송어. 그러면 오늘은 송어를 잡아요?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아,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요? 오늘의 도전. 겁도 없이 K-페스티벌 즐기기. 오늘 축제니까 제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애기들. 저거 언니. Oh my god. Oh shit. 어떻게 잘해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프라 마시라입니다. 미리의 츠키입니다. 와 귀엽다.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깨르르깨르르 해서. 아, 깨르르깨르르. 저는 네 못합니다. Damn. 어릴 때 했죠. 어릴 때 봤잖아요. 다음에. 다음에. 겁도 없구라 해서 계속 일본인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들 불고 싶다고 계속.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나. 스키나 마시로. 했었습니다. 뭐 하고 싶었어요? 놀고 싶어요. 아니 사실 스케줄 빼고는 만난 적이 없어서 오늘 제대로 즐기고 친해지고 싶어요. 좋아요. 화이팅! 퓨어레스 친구들과 와다다 가보자고. 기다기다. 기다기다. 기다기다요. 온 적이 있어? 한국 축제? 벚꽃 축제. 그거 말고는 아직 안 가봤어. 이런 축제는 처음이에요. 약간 일본에서는 그거 불꽃 축제? 여름에 축제. 많이 가봤는데 맞아. 한국에서는 안 가봤어. 먹지 않아요? 어, 맞아. 야키소바,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그러면 우리 한국 축제를 즐기러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This is crazy, bro. They just got all these fish in this pool. 안녕하세요. �ro, it reminds me of that Japanese game that I've seen in like anime and stuff where they catch the fish with the net, but like on a bigger scale. 자기 체구에 맞게 옷을 골라 입고. 네, 바지 보세요. 바지 네? 위에서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작다. 너무 귀여워. 그죠? 근데 이런 패션 어때? The drip. 애기들 건가? 잘 어울리. 이거 짧아요. Mashiro looks way too tight. 애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맞나? 어때요? 이거 진짜. Look at the fashion, bro. 언니 저 힙해요. Dude, Kura's looks like that one Justin Bieber fit when he wore those like overalls. 알려주고. 오, 할까요? 안티로 할까요? 어, 좋아요. 네. 바로 할 수 있나? 언니, 할 수 있어?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음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저희 그 이모를 왔다 음악 주세요. 예. 와 아이돌이 많이 나오니까 좋다. 음악 주세요.
The ending fairy. 몸 더 풀었으니까 가보자고. 가보자고.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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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케이. 입술을 했으면 어떡해요? 입술을 했으면 어떡해? 없는 거지. 야 무서워 무서워. 야 그 와, it's not that deep actually. I thought it'd be deeper than that. 가야 되나? 그쵸. 세상에 어떡해. They look gross. Wow. 무섭다고? 청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네.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커. 나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데 언니? 이쪽에 가야 되나?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된대? They're trying to herd them into their corner. It reminds me of that penguin game from Mario Party. Speaker 같대. 우와, speaker 같대. 근데 그러면 스키가 쳐봐야 되네. 어, there's no way. 아니 잘못 보면 가라가 맥자헨. 어, 와카르. Oh, they're speaking Japanese.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 와 진짜 아니 언니 대단하다. 지워. 너무 빨라. 이거 근데 만졌어요. 아니 요금 이따라 진짜 텐텐데요. 진짜 야발 미래나 이쪽에서 이렇게. I don't know why it's so satisfying hearing them speak Japanese. 야 가 마시러 가 마시러 가. 오케이 가봐봐 해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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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이쪽. 어디가 여기서 쉬고 있어요 언니. 봐봐. 잡아봐. 여기서 쉬고 있어. 잡아보래. 잡아봐. 아 이쪽이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가. 갈게. 이쪽에. 아니 너 싫어 싫어 싫어. 우와. 어떻게 잡아? 어떻게 잡아? 와. Bro, they're not even like trying, bro. 너무 빠른데? 이거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건가 그게? 응. 오케이 내 말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나 막아줄게. 거짓! 거짓! Bro, it's just swimming through them. 어떻게 잡아? 근데 야 말이 안 돼. Yo, they're not even like getting down there to grab them, bro. 있어요? 있다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Oh my goodness. 언니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The way Tsuki was walking. 못 보겠어요. 아니 겁에는 없는데. 맞아요. 못 보겠어요. 우와 너 없어져요. 내가 조금 익숙해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간다. 우와 못 보겠어. 너. 우와 너무 빨라요. 언니 여기서 한 마리 쉬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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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마리 하자. 쉬고 있어. Be quiet. 진짜 재밌는데? 진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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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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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전한 곳으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는 이제 Damn, they're taunting it. 잡을 거야. 언니 이거 봤어요? Oh my god, dude! 와 이거 어떻게 잡아요? 선생님 It just snuck past them. 우와 너 없어져요. 어, that's gonna make things way easier now.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자, 다른 90%로 만져봐야죠. 겁도 없이! Wait, are they actually gonna eat these? Like... Oh, shit!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that was so cute. Oh, oh shit! Yo, it almost slapped her in the face. 어쩌라고? 아니 근데 이 반성하면 진짜 무서운 게 없어져요. 치키치키 자카쿠라 다시 마시로.
아 씨발. 우와, 아까 엄청 큰 센선 잡았는데 어땠어? 축제라길래 일본 축제에서 약간 그러니까. 킹격. 아 킹격 킹격. Yo, this is literally what I was talking about, bruh. The thing where they try to catch it with like that paper net. 잡을 줄 알았거 아니야? That's exactly what I was talking about. 그래서 이제 뭐를 잡아요? 뭘 잡나요? 여기서 딸기를 잡아. 아이돌스러운 that's way easier. 드디어. 왜요? 네. 너무. 근데 그냥 그거를 100개 맞아 그런 거 아닌 거죠? 미션. 100개 먹기 미션인가요? 100개 먹기 100개 먹기 이런 거 아니죠? 100개 따기. 진짜요? 진짜요? 아, 갑자기. 따고 싶은 만큼 따면 돼요. 아, 뭐야? 오늘 와, wow, this is so pleasant. What a pleasant episode. 멤버. 가져갈 것 같은데? 아, 3kg? 9명이어가지고 5kg 언니는 오케이 5kg 3kg으로 1kg로 하겠습니다 아 1kg Oh, this place is huge 오셨나요? 네. 여기 주인인데 딸기 따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귀여워.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네. 맛있겠다. 손가락 세 개 펴보세요. 네. 자, 요 손가락 세 개 갖고 딸기를 딱 이렇게 잡고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내릴 때 약간 힘 있게 총. 우와! 우와! 너무 푸른데요? 멋있다! 다음 스낵! 근데 맛있는 딸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꼭지가 지금 다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얘들은 다 익었다는 소리예요. 아 진짜? 딸기 여기다 가득 따갖고 나오세요. 시로 딸기, 치키 딸기, 쿠라 딸기. 진짜 크네 근데! 우와! 진짜 맞아! 여기서 뭐 넣는 건가? 세 개 하고 위로 올리고 오가고 스냅으로? 스냅으로? 뚝! 오! 된다! 완전 잘 돼! 아니 근데 향이... 우와! 향이에요! 딸기! 와! Oh my god. This is so freaking cute, man. 짱 맞아, 짱. 먹인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전맛인가? 하나 이렇게 뽑고 하나 먹고. 그러니까 요원이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흰색 딸기 있는데 다 똑같대요? 똑같대 어, 근데 하네가 빨간색이죠 맞아 반대 비싸요? What? They have white strawberries? 그 5,000원 그 정도 될걸요? 하나요? 어어 하나를 5,000원? 너무 비싸 Bro, Japan always has some crazy shit, man They have like square watermelons too, don't they?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Or was that another country? 딸기랑 샤인머스켓 우와! 좋아요. 뭐야?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진짜 좋아요. 딸기 앞에서. 딸기 앞에서 미안하지만. 일본에 그거 없잖아요. 참외. 어. 그죠. 그리고 목숨어 식감 다르지 않아요? 삭삭삭 이렇게. 일본은 다 물복. 한국에 없는데 일본에 있는 건 없어요? 한국에 있는 거 일본에 없는 거? 어. In Japan. 근데 일본에 몇 살까지 있었어? 고등학교 중1 1학년 때 갔어요 그래서 모를 수도 네 우리가 지식 부족 일본에 잘 모를 수도 어디? 도쿄? 전 도쿄예요 오사카? 네 오사카요 오. 아, 언니 어디죠? 저요? 저는 가고시마에서 태어나서 아. 스쿠오카에서 살았어요 야 카사짱 아, 어디? 오사카 오사카요 사슬 오사카. 있어요? 있어 아 I'm so freaking cute 사슬 있어요? 있어 아 Bro, I need Tsuki and Kazuhara meet. Oh, that's the Osaka thing, right? I learned that from Leniverse. That, yeah. Yeah. That's so interesting, bro. Like, yeah, this episode right here. What? That's so interesting, bro. 가보고 싶었던 축제 같은 거 있어? 그거 바닷가에서 하는 도로 뭔가 도로마트림. 어른어? 흙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 막 이렇게 발을 발. 뭐 하는 축제? 아 그거 이 사진은 못 봤어. 이렇게. What the heck? 근데요? 아 이거 나 그런 말 했어. 이거 갈 수도 있어, 그것도 없고. 사실 저 이거 갈 때는. 근데 한국은 대학교 축제.
축제? 아카라카 같은 거 작년에 나가봤는데 완전 콘서트. 우와 좋겠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잖아. 뭐 사이 선배님이나 지코 선배님이나.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일본은 없지 않아? 그 아티스트를 불고.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나는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언니가 가본 적 없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돌 불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재밌어. 대학 축제 가보고 싶어요. 캐슬라 대학 축제 가보고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와다다 와다다 와다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Bro, you told me would have been perfect in this episode, man. 진짜 타르기 진짜 더. The strawberries. 연습실에 이거 가져가면 진짜 바로 없어질걸요? 진짜 많이 났다 근데. 네일도 약간 좀. Bro, those are huge. 근데 진짜 달아요. 진짜 달고 이게 가죽 맞아요? 가죽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달아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How many has she eaten? 맛있는 딸기, 맛있는 딸기를 주세요. 특별한 딸기. 노래 있죠 이거. 맛있는 간식 많이 떴어. 무거워. 짜잔. Damn. 무슨 일이에요? Yo, look at Suki's. 셋분들 많아서 같이 그러니까요. 먹으려고 탄 거예요. 천재. 저는 열심히 아, 제대로 안 했어. 와 이거 진짜 1kg 될 것 같은데. 더 될 것 같은데 이거. 딸기를 걸고. 딸기 걸고? 퀴즈 해볼까요? 아우 속담. 아우 속담. 상대방 딸기를 한 움큼 가져. 오 마이 갓. 아 제가 안돼 안돼 안돼. 열쇠. 이거 고생했는데. 이걸 열심히 하면 되겠네. 언니를 다 생각이 있었군요. 딸기를 걸고 다시 돌아온 쿠키즈. 아 나 진짜 모르는데. 네. 과일에 관련된. 과일. 과일? 시로. 수박. Look at the watermelon on the outside. 수박꽃 핥기. 겉모습만 안다? 저 천재 아니에요? 대박. 감사합니다. 대박.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세요. 아 나 안 될 것 같은데. 속담 아예 몰라. 남의 잘 알려 to put a blank 아, in a blank. 맞아. 이거 순서도 맞춰야 되죠. 아 그렇죠. 아, 싫어. 남의 잔치에 감 나라 배 날아간다. 남일이에 뭐 해라. Bro. 강릉이 아니야? What the hell? 와. How did she know this stuff? 욕 역시 6급. 아, 역시. 와우.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은 돼. 아, 감나라 대나라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감나무 밑에 혼시 떨어지길 기다린다. 감나무 밑에 혼시 떨어지길 기다린다. 뭐 저의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건가? 아무 일을 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 우와. 김구라. 저 저만 잘하면 돼. 아니 저 스키도 잘해. 스키도 잘해요. 스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궁금해요 언니. 오늘은 버기. 아시로. 압도적으로. So cute. 진짜. 역시 6급. 아 제가 두 번. A handful is only like 3 or 4 strawberries though. 두 개를 맞췄어요. 가져가요. That's not too much. 가져갈게요. Oh, 2 handfuls. Okay. Oh damn. 한 번. Right, she can use both hands. 대박. 오케이. 감사합니다. 좀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저트는 있는데. 그러니까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됐다. 밥 먹으러 가도 돼요, 저희가? 저 온열해요! 식구경! 식구경! 아니, 왜? 어떻게 할 수 있어? 왜? 저쪽에 산 너 식구경! 잠시만! 어쩌다 저쩌다! 금급상 또 식구경? Look at all that. Congratulation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거운. 우와, 멋있을 것 같아. 근데 맛있어. 감자계장 시키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감자계장 정식. 아, 전식. 오,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일본에서 전식이면 국물 있고 밥, 끝. 한국에 와서 배달을 시켰는데 너무 반찬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까지 시켰나 싶었는데 이게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예요? 저는 무조건 김치찌개. Of course,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바로. 누군지? 돼지고기 김치찜. 찜! 너무 좋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약간 신기하다 했던 게 있어? 저 진짜 많은데 길거리에 있는 할아버지한테도 아 선생님 선생님 아 어, 맞아 맞아 어, 식당에서도 사장님 하니까 사장님 아니었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What if he's not the owner? 학교 선생님만 쓰는 것 같아 일본어에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센세 옷가게 그 직원분도 아 언니 이거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잘 어울려 했는데 맞아 언니가 아니실 텐데 언니 이렇게 뭐 하지 말았어요. 언니 아니니 언니 언제 또 언니가 돼야 될지 나이가 모르겠다. 어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아줌마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 아 그러면 언니 선생님. 아 이렇게 이렇게 언니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아 둘은 완전 한국생활 적응했다라고 느낀 적 있어? 처음으로 혼자 나갔을 때 지하철도 잘 타고 잘 돌아왔을 때. 어 적응했다. 적응했다. 이거다. 야 대박이다. 저는 아직까지 약간 완벽하게 그런 거는 느낀 적이 없는데 배달을 혼자 시킬 때나 아, 전화 맞아요. 아, 전화. 전화 발음이 진짜 정확하게 해야 들리잖아요. 진짜 힘들었던 게 어디 몇 층에 이거 가져다 주세요 하고 이름 뭐예요? 치키입니다. 이게 항상 발음이 안 되면 약간 치키 막 쯔기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처음으로 스키로 이렇게 왔을 때 와 내가 드디어 스키라고 발음을 했구나 어렵다. 그때 조금 좀 뿌듯했어요. 저 어제? 아니 그 엘베타 문 닫지는 못하는 완전 잘 누리면 한국인 정됐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하이브 엘베타 닫지 못하러 계속 늘었었거든요. 근데 떨어져서 아니 그것만 떨어지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Wait, the button or the elevator? I was like, wait, what? 얼마나 하이브 아티스트분들이 닫지 못하면 세게 늘었는지. 아, 저는 조금만 늘었지. Bro, I thought she was talking about the elevator at first, not the button. 너무 한국에 와서 완전 급해졌어. 한 번은 진짜 많이 써요. 뭔가 예를 들면 사람 얘기할 때 아, 소리 시켰다? Wait, what? 이거 먹으래? 진짜 많이 뭔가 섞어서 쓰는 것 같아. 와 진짜 공감이야 아, 이거는. 진짜. 윙크 완전 잘하지. 네. 아. 와 뭐야? 둘 다 할 수 있어? They're about to learn. They're about to learn about Kuda. 해봐봐요. 나 이거 제대. 저요? 언니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언니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Well, that's so crazy how Kuda just physically can't wink. 법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선생님? 언니 이렇게는 해봤어요. 이렇게 늘고 이렇게는 떠봤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잖아. 다음 되지. 떠봐요. 열려. It's like those dolls. 눈에는 저게 힘을 주는 거 아니면 감 저게 힘을 주는 거? 감으려고 하다가 열리죠. 이쪽도 약간 좀. Oh, what the fuck? Wait, I just witnessed something historic. That's like her best attempt that I've seen. Ever since I started studying her in 2018. What the heck? 거의 됐어요? 거의 진짜 거의 됐어요. 무섭지 않아요? 약간 좀. It does look a little awkward, but it's fine. 알려줘. 이거 할 때 이렇게 내가 웃다가 이렇게 보고. Bro, I can't believe my fan cam reaction of Suki got it has like 50,000 views or something like that. I did not expect that at all. 하고 싶은 대로 긴가민가. 아니 맞아요. 나한테 긴가민가가 이거. 저는 한국에서 데뷔하고 싶었던 계기 같은 거 있어? 저는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 개드라마? 드라마 드림하이라고. 어, 알아. 그거 보고. Oh, is that what the woman is? IU? 끊끄는 그런 IU is in that, right? 그거 보고. 끊네? 멋있다. 오. 하고 완전 케이팝에 입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와, 김수현님 나와서 좋아요. 잘 생겼어. 후라는 왜 한국에 더 활동하고 싶었어요? 뉴스라팀으로서 다시 데뷔하고 싶었던 거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싶었어. 약간 일본에서 활동할 때는 아이돌 빼고 다른 것도 많이 했거든. 배우도 했고 뭐 예능도 많이 했고. Her wrestling, her wrestling career. 약간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었던 것 같아요. AKB 때는 졸업 같은 것도 있고 인원이 많은 팀을 많이 해봐서 다섯 명이라는 게 너무 약간 진짜 신기하고 진짜 가족 같고 지금은 진짜 끝까지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기간 있는 그룹이라서 Kura of course knows a lot about that. 지금 행복하면 됐다. 지금 가족 같고 아홉 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뒤에 생각이 안 나요. 팀이 떨어져도 그때 추억들이 있으니까 다 친구들 시간이 지나. Oh my gosh. Oh man, bro, I'm just thinking about IZONE again, man. Don't mind me. 연습생을 오래 했는데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경쟁이니까 데뷔 멤버가 정하고 나서 더 뭔가 끈끈함이 가해졌고 신뢰감이 엄청 크게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밀리가 좋아하고 좋고 저희도 오래오래 가고 싶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Wow, I'm getting sad about Kepler now. 저는 일단 4월 10일 미니 4집 Love Struck 타이틀곡 기디 기디 만감두 네 저희 밀리는요 지금 활동 중입니다. 타이틀곡 유노이아로 컴백을 하고 활동 중인데요. I've been listening to it a lot. 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제 네. 한국 축제를 경험해봤는데 어땠어요? 한국에서 축제를 다닌다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뭔가 되게 힐링되고 다행이다. 처음으로 물고기도 잡고 딸기도 먹고 행복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뭐 무엇보다 그냥 이렇게 언니들 두 명이랑 같이 이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진짜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우리 프라이빗에서 만나고 진짜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오늘은 곱도 Yeah, they just picked strawberries, man. Like, it was so peaceful. 오늘 그라이 한 마리 친구 따라 축제 간다. 도전 완료. All right, let's see this preview. 오늘은 내가 이색 요리사. Oh, she cooking? 들었습니다. Oh, Yoonjun. 맞아요. 요거대로만 만드시면 되고. Oh, yo, that's fire. Honey cream은 안 돼요? 에, 캐럿이 있어야지. So now every member of Seraphim has been on this show. Is that sugar? 아니라고 생각해. 와우. 펌이다. 너무 이쁘다. I'm excited for that one, man. They're gonna be cooking, picnicking. But anyways, man, hope you guys enjoyed watching my reaction to this, and I'll see y'all next week when Yoonjin is on the show. Can't wait for that.